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설문으로 배우는 메이슨의 어순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분은요, 덴마크의 정치인인 웨즐렌 제키치라는 분인데요. 영어로는 약간 아슬름 제켓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분이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대화하려면요, 공통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연설문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Don't give up if the person refuses at first. Don't judge during the conversation. Make sure that most of the conversation focuses on what you have in common. And finally, remember to finish the conversation in a positive way because you are going to meet again. A bridge can't be built in one day. 자, 여러분 연설문 잘 살펴보셨나요?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누구를 평가하는 바로 judge를 가지고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연설문 해석 한번 해 보도록 하죠.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뭐 할 때요? If the person refuses at first 라고 얘기를 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거절을 하거나 거부한다면은요, at first, 처음에는 이라고 얘기를 해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거절하고 거부를 할 때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don't judge 라고 얘기를 하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During the conversation 해서 대화 중에 자꾸 판단하고 평가를 내리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make sure 명심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걸 명심하라고 얘기를 할까요? Most of the conversation focuses on what you have in common 이라고 얘기를 해서 뭘 명심하느냐? 대부분의 대화는요 집중합니다. 초점을 맞춰요. Focuses on 무엇을요? What you have in common 이라고 얘기를 해서 무엇에 여러분과 그 사람이 공통점이 있는지 그 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and finally, 마지막으로 remember, 기억하도록 하세요. 뭐라는 것을요? To finish the conversation, 대화를 마치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어떠한 방법으로요? In a positive way, 긍정적인 방향에서 좀 대화를 마무리하는 걸 좀 기억을 하세요. 왜냐면은요, because you're going to meet again 해서 여러분이 다시 만나야 되니까요. 이렇게 싸우고 나서 그렇게 헤어지면은 다시 만날 때 어색하니까 최대한 긍정적인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 매듭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A bridge can't be built 해서 그 다리는요 지어질 수 없답니다. 언제요? In one day, 하루 만에 지어질 수 없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대화가 잘 안 될 때 그 대화를 어떻게 보면 바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 시도를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였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핵심 키워드 떠올려 주시면서 연설문 다시 들어보도록 하죠. Don't give up if the person refuses at first. Don't judge during the conversation. Make sure that most of the conversation focuses on what you have in common. And finally, remember to finish the conversation in a positive way because you are going to meet again. A bridge can't be built in one day. 자, 그럼 오늘 핵심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평가하는 거를요, 여러분, judge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judge 대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뭔가를 판단하고 평가할 때 여러분이 judge라는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니까 뭔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표현들 다양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첫 번째 문장으로 표지만 보고 책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라는 하나의 proverb, 이제 속담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표현 어떻게 많이 쓰죠? 그렇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요, don't judge 하고 나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평가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don't judge a book 이라고 얘기를 하면 책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마십시오. 근데 뭐를 가지고요? by its cover 이라고 얘기를 해서 표지만 가지고 책을 평가하지 말아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이거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 평가하지 마 라는 표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야 사람들 옷 입는 거 보고 사람 평가하지 마, 약간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지 마랑 비슷한 의미로 또 쓸 수 있는 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평가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요. I try not to judge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쵸? I try not to judge other peopl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들의 입는 옷을 보고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By what they wear 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try not to judge other people by what they wear 이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그거 당신이 평가 내릴 입장이 아니에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럴 때는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 당신이 입장이 아니다, 당신이 권한이 없다 이런 얘기들 할 때 It's not up to you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한테 결정 권한이 있는 거 아니야. 뭘 하는 것이요? To judge. 평가 내리는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야 너가 평가 내릴 입장이 아니잖아, 평가 내릴 상황이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할 때 It's not up to you to judge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t's not up to you to judge 라고 얘기를 해서 야 너 지금 네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 평가 내릴 입장이 아닌데, 상황이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대상까지 넣어서 다른 사람들까지 넣어주시면은 그쵸? It's not up to you to judge other people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우리 속단을 내리지 맙시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 개의 문장을 통해서 평가하다 라는 거를 바로 judge라는 동사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로 judge인데요. 속단하고 예단하는 거는 뭐죠? 그쵸? 미리 여러분이 속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리 예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let's not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let's not judge 무엇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속단하고 예단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할 땐 앞에 pray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let's not prejudge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무엇을 우리 좀 속단하거나 예단하지 맙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 문제, 그 이슈에 너무 그냥 속단하지 말아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Let's not prejudge the issue 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에 메이슨을 속단하지 마, 너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땐 사람을 넣어서도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이번엔 속단하다, 예단하다 라는 거 prejudge로 또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을 좀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들 되게 좋지 않은 입장으로 많이 쓰는 것이 바로 judge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날 그렇게 평가하려고 하지 마, 판단하려고 하지 마 이런 표현들로 don't judge me 이런 표현들 여러분이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judge라는 동사를 통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예단하고 속단하는 거는 prejudge라는 표현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I can see the...